홈롤러 끝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누워볼게요.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머리도 홈롤러에 위치시키고 양팔 힘을 풀고 양옆으로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손바닥은 천정을 향해 있어요.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귀를 폼롤러에 닿게끔 돌려주고 목 라인이 쭉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해주세요. 어깨가 따라가지 않고 목 옆 라인만 늘어나는 느낌 느껴보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폼롤러의 귀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돌려주고 목 라인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선은 손바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고개 제자리로 돌아오고 양팔 들어서 크게 원 그리며 팔을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굿. 양 손바닥 팔꿈치로 지지하고 무릎을 들어서 테이블탑 균형 잘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 각도 90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발끝만 터치해서 올라올게요. 준비.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자, 오른 다리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자, 이번에 오른 다리 길게 대각선으로 펴서 핀 상태에서 내렸다가 다시 대각선으로 올라올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다시 오른무릎 접어주고 자, 이제 왼무릎 펴볼게요. 대각선 45도 유지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테이블탑 유지하고 다리 위로 쭉 뻗어줄게요. 균형 잡고 자, 그 상태에서 다리 양다리 같이 45도 내렸다가 올려줍니다. 복근에 힘 많이 들어가요. 하나, 업, 둘, 업. 다섯 개만 갈게요. 셋, 업, 넷, 업, 다섯, 업. 자, 다리 떨어지지 않게 위로 유지하고 이번엔 양옆으로 벌려볼게요. 균형 잘 잡고 닫았다가 열기. 시작. 하나, 둘, 열고, 셋, 열고, 넷, 열고, 다섯, 열고, 여섯, 열고,
일곱, 열고, 여덟, 열고, 아홉, 열고, 열, 열고. 다시 내동 스트레칭 쭉쭉쭉 늘려줄게요. 다시 다리 올려서 닫아주고 천천히 무릎 접어 내립니다. 자, 이제 왼손 지지하고 오른손 접어 머리 뒤에 두고, 자, 왼다리만 대각선으로 뻗어줄게요. 그리고 상체 일으키면서 팔꿈치 무릎 접어 터치하고 다시 누워줍니다. 하나, 둘, 뻗고, 셋, 뻗고, 넷, 뻗고, 다섯, 뻗고, 여섯, 뻗고, 일곱, 뻗고, 여덟, 뻗고, 아홉, 뻗고, 열, 뻗고. 다리 바꿔줄게요. 자, 이제 왼손 머리 뒤로 보내주고 오른다리 뻗어서 유지. 하나, 뻗고, 둘, 뻗고, 셋, 뻗고, 넷, 뻗고, 다섯, 뻗고, 여섯, 뻗고, 일곱, 뻗고, 여덟, 뻗고, 아홉, 뻗고, 열, 뻗고. 다리 내릴게요. 자, 상체 천천히 일으켜서 폼롤러에서 조심히 내려올게요. 자, 이제 무릎 꿇어 폼롤러 앞에 두고, 자, 오른 무릎은 바닥, 왼 무릎은 세워서 앞에 둡니다. 양손은 폼롤러 지지하고 무게를 실어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고관절 스트레칭. 앞에 있는 무릎이 접혀집니다. 상체는 앞으로 길게 쭉 뻗어져요. 자, 팔의 무게중심 두면서 위에 있는 다리 펼쳐지면서 고관절이 스트레칭 됩니다. 쭉 늘려주고, 다시 엉덩이 뒤로 보내고 폼롤러의 종아리를 지지하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요. 발끝은 최대한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고 폼롤러가 종아리를 자극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체를 최대한 숙여서 접어줍니다. 아래로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엉덩이 앞으로 밀면서 다리 뒤로 길게 뻗어주면서 고관절 스트레칭. 다시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종아리 폼롤러 지지하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상체 아래로 깊게 눌러줄게요. 무릎이 펴져 있어요. 손은 폼롤러를 밀어내는 힘 유지할게요. 다시 무릎 접어서 세워주고, 자, 앞에 있는 다리가 왼쪽에 있으면 몸통을 전체 오른쪽으로, 다리의 오른쪽에 놓고, 자, 오른손은 팔꿈치를 펴고 왼손은 팔꿈치를 접어서 바닥에 눌러주세요.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면서 내전근이 더 깊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하고, 자, 팔꿈치 폈다가 이때 펴져 있는 오른손보다 팔꿈치를 접는 왼손이 조금 더 앞에 위치해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접어주면서 상체가 기울어집니다. 내전근 다시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보세요. 다시 팔 피고, 자, 이제 다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오른다리 무릎 세워 앞에 위치시키고 왼다리 뒤로 무릎 접어 바닥. 폼롤러 팔로 밀어서 지지하고 무게 실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서 다리 접고 고관절 위에 있는 다리 쭉 펴주면서 고관절 스트레칭. 호흡할게요. 다시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폼롤러의 종아리 지지하면서 무릎 펴고 상체 아래로 후 눌러줍니다. 다시 발바닥 바닥에 대고 무릎 세우고 고관절 스트레칭, 엉덩이 앞으로 밀어주고 한 번 더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종아리 폼롤러 위에 올려놓고 상체 아래로 눌러주기. 다시 이제 무릎 세우고 앞에 나와 있는 오른 다리의 왼쪽에 양손 위치시키고, 자, 왼손은 팔꿈치를 펴고 오른손은 한 발 앞으로 가서 팔꿈치를 접어서 상체를 기울여 줄게요. 내전근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보세요. 다시 팔꿈치 펴고 한 번 더 접어서 기울여 봅니다. 다시 펴고 천천히 폼롤러 치골 위에 위치시켜 줄게요. 치골 윗부분. 자, 아랫배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분. 자, 거기다 놓고 발끝 세워서 위로 굴려서 눌러주면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해볼게요. 팔로 살짝씩 밀어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반동을 주면서 뒤꿈치를 들듯이 누르고 들고 누르고 들고를 반복합니다. 좋아요. 다시 플랭크 자세 유지하고 이번에는 발끝을 포인해서 엉덩이 수축해서 위로 다리를 들어 볼게요. 유지. 자, 이제 발등을 바닥에 내렸다가 올리는 동작 반복해 볼게요.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다리 살짝 내려서 잠깐 쉬고 다시 발끝 포인해서 엉덩이 수축해서 다리 업. 10개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천천히 내릴게요. 폼롤러 발목 쪽에 내려서 위치시킬게요. 발목에 위치시키고 상태에서 무릎 들어서 플랭크 자세 유지해 볼게요. 코어에 힘 잡고 어깨와 귀가 멀어지고 허리가 밑으로 꺾여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등이 동그랗게 말려서 올라가지 않게 유지해 볼게요. 자, 힘 풀고 무릎 대고 잠깐 쉬었다가, 자, 엉덩이 뒤로 보내서 쭉쭉쭉 가슴 밑으로 한번 눌러주고 호흡하고 다시 아까처럼 플랭크 자세 유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대고 있는 무릎
하나 둘 셋 하면 떼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무릎 업. 유지. 코어인 잘 잡아주고 내 몸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무릎 대고 쉴게요. 자, 포갠 손등 위에 이마를 대고 온몸에 힘을 풀고 잠깐 쉬어줄게요. 자, 이제 천천히 다시 일어나서 홈롤러를 팔 쪽에 위치시키고 엎드려 볼게요. 자, 양 손바닥이 마주 보게끔 팔을 쭉 뻗어서 위치시키고 홈롤러는 팔꿈치 쪽에 둘게요. 이때 팔꿈치를 접으면서 홈롤러를 밀면서 상체가 올라옵니다. 다시 후 힘 풀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팔꿈치 접으면서 폼롤러 눌러주면서 상체가 올라올게요. 다시 후. 한 번 더 팔꿈치 접으면서 팔로 밀어주면서 상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한 번 더 접으면서 업.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귀와 멀어져요. 다운. 자, 이제 다시 천천히 일어나서 등 뒤에 폼롤러를 대줄게요. 홈롤러의 위치는 브라라인 살짝 밑부분에 위치시키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 껴서 머리를 뒤로 최대한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젖혀줄게요. 자, 이때 코어를 수축하면서 상체 올라오고 다시 한번 뒤로 최대한 젖히면서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다시 코어 수축 올라오고 다시 머리 바닥 쪽으로 눌러주면서 가슴 열어줍니다. 한 번 더 수축하면서 올라오고 다시 머리를 바닥 방향으로 눌러주면서 가슴과 어깨를 최대한 열어줄게요. 다시 코어 힘 잡으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주고 다시 한번 누우면서 열어줄게요. 다시 등 동그랗게 말면서 코어 힘 잡아주고 자, 이제 머리 편안하게 내려줄게요. 손깍지 그대로 머리 뒤 유지하고 발바닥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이번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엉덩이를 들었을 때 폼롤러가 어깨 부분까지 올라와요. 자, 그리고 상복부 일으키면서 폼롤러 다시 브라 라인까지 내려갑니다. 발로 밀어주세요. 다시 당기면서 폼롤러 어깨까지 다시 상복부 일으키면서 브라라인 아랫부분까지 폼롤러 내려와요. 다시 머리 내리면서 어깨까지 다시 코어 수축하고 상복부 올라오면서 브라라인 한 번 더 누우면서 어깨 다시 올라가면서 브라라인 다시 누우면서 어깨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면서 브라 라인까지 폼롤러 내려가요. 한 번 더 누우면서 어깨
다시 동그랗게 몸 말아 올라오면서 브라라인까지 내려옵니다.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유의하고 한 번 더 올라올게요. 다시 한 번 눕고 한 번 더 등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면서 폼롤러 밀면서 브라라인까지 내려줍니다. 다시 누우면서 어깨 다시 올라오면서 밀어주고 다시 누우면서 당겨주고 다시 발 밀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이제 엉덩이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볼게요. 자, 겨드랑이 사이 폼롤러 유치시키고 오른손 뒤통수에 대고 자, 팔꿈치 접어서 폼롤러의 겨드랑이를 위치시키고 앞뒤로 몸무게를 실어가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겨드랑이 부분 풀어줄게요. 몸무게가 겨드랑이 폼롤러 부분에 완전히 실릴 수 있게. 자, 이제 팔 내리고 팔 뒷부분도 왔다 갔다 아래 위로 문지르면서 마사지 해줄게요. 팔 뒷부분 마사지. 자, 그 다음에 상체 앞으로 숙여주면서 가슴 윗부분도 마사지 해줄게요. 가슴 윗부분 하고 등 라인. 자, 반대 몸통 돌려서 이제 겨드랑이에 위치시키고 자, 손은 머리 위로 머리 뒤로 위치시키고 자, 앞뒤로 눌러주면서 겨드랑이 마사지 림프 순환을 돕는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올라갔던 손 내리고 팔 뒷부분 마사지 자, 이제 엎드리듯 가슴 윗부분 눌러서 마사지 해주세요. 뒤로 누워 겨드랑이 윗부분도 마사지 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엎드리는 자세 취해주고 폼롤러를 허벅지 아래에다가 위치시켜줄게요. 다시 팔꿈치 대는 플랭크 자세 유지하고 허리 꺾여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 팔꿈치 아래 위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마사지 해줄게요. 자, 이제 폼롤러 무릎 라인 윗부분에 위치시키고 다리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 라인도 풀어줄게요. 다시 팔꿈치로 밀어서 허벅지 라인까지 내려오고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벅지를 더 강한 자극으로 풀어줍니다. 자, 이제 오른 팔꿈치로 지지하고 몸통을 옆으로 세워줄게요. 자, 허벅지 옆 라인 스트레칭 할 건데 자, 올라가 있는 다리는 앞으로 접어서 지지하고 밑에 있는 다리 허벅지 옆 라인을 눌러가면서 허벅지를 폼롤러에 마사지 해줍니다. 몸무게를 많이 실어서 옆 라인을 시원하게 풀어줄게요. 자, 이제 폼롤러를 허벅지 윗부분 엉덩이 옆라인 엉덩이 옆라인까지 올려서 몸통을 앞뒤로 눌러가면서 마사지 해줄게요. 그리고 엉덩이 뒷부분도 몸무게 실어서 스트레칭 해주고
엉덩이 옆부분도 스트레칭 해주고 앞뒤로 굴려서 엉덩이 부분 풀어줍니다. 자, 다시 반대로 옆으로 누워서 이제 왼 팔꿈치로 지지하고 자, 밑에 있는 다리 펴주고 위에 있는 다리 접어서 앞이나 뒤에 바닥 지지하고 이제 허벅지 옆라인, 그 다음에 엉덩이 옆라인, 엉덩이 뒷라인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대고 앉아 볼게요. 홈런런은 종아리 부분 위치시키고 가장 아픈 부위를 찾아서 홈런런 위치시키고 엉덩이 들어서 종아리 마사지, 양팔로 지지하고 종아리에 무게가 실리도록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밀어볼게요. 자, 이제 왼다리 위에 오른다리 올리고 상체 세워서 폼롤러를 양손으로 잡아서 상체를 숙여서 무게를 실어줄게요. 그리고 다리는 양옆으로 흔들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 더 깊게 강한 강도로 마사지 해줍니다. 다시 다리 바꾸고 종아리 아픈 부위 찾아서 상체로 눌러가면서 무게를 실어가면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강한 자극을 느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